소년이의 일기, 초보 운전. 신규 간호사로 독립한 지 어느덧 3개월 차,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졌는가 싶다가도 또 한 번에 밀려드는 일들을 당해내다 보면 진이 몽땅 빠져버린다. 소년쌤, 요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소년쌤, 저거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쌤, 이거 언제 돼요? 네? 소년쌤, 저거 안 해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아,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아, 드디어 퇴근. 내일은 쉬는 날이니 소리 지르는 쌤들 안 봐도 되겠네. 아, 오늘은 친구랑 치맥이다. 아, 왜 이렇게 하는가. 아, 초보인데. 에이, 가세요 빨리. 왜 안 가세요. 에이, 참. 아, 제끼고 가야겠다. 운전하다 초보 운전을 만나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이럴 때는 그냥 제치고 가는 게 속 편하다. 오케이. 그렇게 나는 친구네 동네에 도착을 했고, 시간이 잠시 남아 유튜브를 봤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린 종종 본인의 차 뒷유리에 적힌 초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전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제법 한 손으로도 운전을 해도 될 만한 숙련자라면 괜시리 그냥 욕은 하지 않더라도 짜증이 될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가 단순히 초보라는 사실에 그와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시작은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보인 그들을 당연히 기다려주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도덕책에나 나올 만한 말로서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고 그 바쁨을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쁘잖아요. 상황을 바꿔볼까요? 내가 그런 초보의 입장이라면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고함을 치거나 짜증을 내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초보인 건 나이고 초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죠. 물론 화를 내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비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태도입니다. 방귀 낀 녀석이 썩낸다는 말처럼 초보인 우리가 가해자고 숙련자인 그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영상 뭐지? 꼭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이랑 딱 맞네? 아, 신기하다. 이제 병원의 환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만약 초보인 나를 배려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그들의 감정대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화가 나거나 그들의 행동이 부조리하다고 비난만 하고 계신다면은 당신은 안타깝게도 지금 적반하장을 시전하고 계신 걸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초보 티를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초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환경은 임상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약한 마음은 잠시 넣어두고 어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혹시 그들의 짜증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시나요? 그렇다면 그 짜증을 나를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그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성이 쓰레기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자신들이 힘들고 고되다라는 심정을 허공을 향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운없게도 그 허공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초보 운전자가 내 앞에 서서 어정쩡거리고 있다는 것을 괜시리 짜증을 내고 차선을 바꿔가면서 추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런 선배들을 이해하는 것 역시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기고만장한 선배들 역시 자신들도 예전엔 초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일 잘하시나요? 부디 초보들이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선배들이 허공을 향해서 내뱉는 스트레스들을 후배들이 온전히 감당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소중한 후배들이 이렇게 임상을 떠나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후배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오는 것은 악습의 고리입니다. 고리를 끊어내려고 선배들이 먼저 노력해주세요. 와, 내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화낼 때가 아니었네. 내가 초보 운전자였어. 오케이, 오케이. 친구야, 내가 오늘 중요하게 오늘 배운 거 좀 복습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나 2시간만 스터디 카페를 좀 갔다 올게. 2시간만 있다 봐도 괜찮을까?
그래 고마워 고마워. 어 2시간 후에 보자. 미안해. 아 이렇게 나는 다시 힘을 내 초보 운전 마크를 어서 빨리 떼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생각을 바꿔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오프 간호생활 상담소. 소년이의 일기 끝.